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확정 발표까지 났습니다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몽골 아셈회의 참석차 출국했는데 여기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정상을 만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먼저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위해 10여 개 후보지를 정밀 검토한 결과 성주기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와 주민 건강을 위한 최적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로 중부 이남을 방어하고 일부 패트리어트 전력을 수도권에 재배치하면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역 발전 방안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나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부터 이틀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 공조를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에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데 한중 간 별도 회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SBS 한승입니다.